머리 까다날라. 오늘은 아무래도 불국사 생오리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견하. 오늘은 오랜만에 부산을 떠나 교회로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아는 분이 갤러리를 여셔서 함께하고 있는 파티룸과 숙소도 함께 구경하러 가는 길이에요. 새 가족이 오랜만에 하는 외출인데 또 가는 곳이 불국사 근처더라고요. 좋다, 그럼 가서 새해 기운을 좀 받으면 되겠다. 근데 경주에 맛집이 있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경주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을 모조리 메모해뒀거든요. 그걸 전부 다 검색해서 스리랑 갈 만한 곳을 한 군데 정해서 어제 전화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세계유산 불국사가 있는 경북 경주시 진현동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불국사가 또 작년 10월부터 무료 입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야, 예전엔 수학여행 때 나오던 이곳을 애를 데리고 오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솔방울 찾았네. 우와, 축하해. 이게 생각보다 더 컸네. 수학여행 때는 뭔가 더 작았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가. 예, 잘했어. 이번에 엄마한테 샤인처럼 빨리 뛰어가기. 안 넘어지게 조심해. 예. 자, 이제 밥 먹자. 불국사 가는 길엔 이렇게 한옥 지붕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데는 경계를 좀 하는 편이지만 여긴 경주 다른 곳에서 20년 동안 하시다가 여기 옮긴 지 5년 되는 그런 가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가게 앞에 있네요. 이 집입니다. 신선한 생오리를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경주 로컬 식당 구성주 생오리 숯불 성주 도돌입니다. 옮기면서 돼지고기도 같이 파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용합탕도 궁금하긴 했는데 스리랑 같이 먹기에는 로스구이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저 강아지 소방관 옷 입고 있다. 와, 기공식 아니야? 휴방들. 우와,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네, 타율을 좋아하는 스리가 다녀올 동안 제가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장독대도 있고 맛있으면 좋겠다. 그럼 들어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네. 아, 아까 주차할 때 예약해둔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로 안내를 해주시는군요. 오, 당금주가 있다니 예감이 좋은데요. 지금은 오전 11시 좀 이른 시간이라 전화를 해놓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주셨네요. 내부입니다. 저기 보이는 문 안쪽 공간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대신 손님이 많을 땐 2층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뉴입니다. 부모님과 왔다면 용합탕도 심히 같이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른 건 요 생오리 참숯불인데 여기선 그냥 로스구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로스 주물럭 반반은 안 되고요. 로스를 시켰을 때는 볶음밥은 못 먹습니다. 대신 오리 영양죽은 얼마 든지 가능하고요. 된장찌개도 시켜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고기는요, 제가 생고기 보시다시피, 네, 제가 직접 수산으로 가는 고기예요. 아, 네. 기계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많이 구워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노릇노릇하면 드시면은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요 테두리에 미리 올려놓으면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빨리 구우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보고 오는 모양이구만. 그래, 올라오면 된다. 연수이. 연수이. 아, 연수이 들어오면 돼. 아빠야.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가씨 몇 살이에요? 연수이 몇 살이지? 몇 살이래요? 이제 세 살. 응, 이제 세 살 됐는데. 세 살이에요? 이제 세 살이야. 두 살이야. 세 살이잖아. 윤슬이 감사합니다 했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크게.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근데 사장님 아까 저 들어올 때랑 너무 다른. 안녕하세요. 윤슬이 우리 오늘 오리고기 먹을까요? 여기 안 만져봤어요. 아가씨 여기 안 만져봤어요. 혹시 만져? 아가씨 안 만져봤어요? 딱 맞는데요. 핑크퐁이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도리가 없고. 아니요. 엄청난 돌이고 우리 손녀가 이제 많이 컸어. 아, 신화야. 네, 우리 손녀가 많이 커가지고. 어린들이 아기 상어 좋아하지. 우와, 핑크퐁이다. 우와, 딱 맞다. 야호. 안 싫어하시면 안 드리고요. 아유, 아니 아니요, 저희는 좋죠 너무. 인수로 갖고 올라가면 되고, 밟고 올라가면 되고. 인수로 집에 들고 갈까? 오, 우와, 그럼 인수리 크게. 감사합니다. 인수리 크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주셔도 될 거예요? 예, 우리 손님 많이 컸어가지고. 아하. 색이 아직까지 색이 돼서. 아까부터 안 보니까 내가 좀 힘들다. 아, 진짜요? 그래, 그래. 나중에. 나중에.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떡해, 나. 아이고, 너.
눈썰이 들어가서 그래 밥 먹고 먹자. 밥 잘 먹으면 줄게. 네. 기대 기대. 나중에 밥 먹고 감사합니다. 이제 벗고 들어가. 저희가 주문해 놓은 생오리 참수 로스구이입니다. 45,000원. 야, 도심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비주얼이군요. 땅콩, 장아찌 세 가지 쌈과 함께 김치가 나오고요. 쌈무와 부추무침 들깨가루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뭐... 아, 매실이군요. 알갛게 무친 매실은 또 처음일세.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혹시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우리요? 아, 자리 옮겨서 한 지는 5년. 아, 어제 내가 한 20년. 아, 20년. 그것도 이제 경주에서 하시다가. 네, 여기 오신 지는 5년 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참수 때깔 좋다. 네, 뼈는 오래 익혀야 되니까 목뼈부터 가장자리에 놓도록 할게요. 다리살은 손질을 하신 것 같고요. 뼈는 목뼈랑 날개뼈만 있습니다. 이거를 보자. 그럼 그냥 가운데서부터 구우면 되는가? 민수리가 먹을 수 있는 살코기들로 먼저 줄게. 아, 완전히 올려야 되네요, 다. 아, 가운데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빨리 구워줄게. 가운데 마늘 넣고 또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딴 데서도 그렇지만 이 오리 한 마리의 기준은 둘이 먹으면 약간 넉넉하고 셋이 먹으면 약간 모자랄 듯하고 넷이 먹으면 안 된다. 요렇게 국룰인 것 같아요. 넷이서는 한 마리 반이겠죠? 스리랑 같이 다닐 때 확실히 오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거제동의 땡초 오리 고깃집도 성공적이었는데. 뭐 마늘 요리하는 거야? 어, 이제 그만.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진 것 같아요. 그럼 꺼내야지. 이야! 숟가락 꽂혀. 숟가락. 와, 젓가락 바로 잡았네. 자기도 먼저 한번 먹어봐. 더 잘라주기 전에. 두 개나 먹었어? 하나 다 먹고 먹어야지. 그래, 너무 많이 익히면 맛없다 하셨다고. 우와, 잘 먹네. 닦던지 말던지 상관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 딸이 확실하고요. 저도 사실 멱살 잡힌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마 속도 난데 이마. 우와, 잘 먹네. 우와. 안 씻고 넘긴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오리를 잘 먹더라고. 와, 먹어 먹어, 춤춘다. 이제 흔들흔들 어깨 춤췄어? 내가 먹을 새가 없어. 자, 내가 먹여줄게. 와, 가디건 번다.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좀 많이 익혔나? 애 먹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혜미! 잡사보셔. 살 되게 도톰하다. 어, 그래? 씹는 맛이 확 있나? 치킨 같아. 오. 냄새도 안 나고. 저도 이제 첫 점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지? 아, 구우니까 맛있네. 근데 초점 있게 가슴살인지 살짝 뻑뻑하긴 하거든요. 이야, 생오리, 훈제오리랑은 완전 다른 맛입니다. 아가씨. 잘 먹어요. 방금 눈물 찡긋했어. 진짜 눈물 찡긋해서 할배가 여기 있는 거야. 와, 우와. 우와. 인사해. 우와, 세 개나. 감사합니다. 닭고기랑 비교해보자면 오리 식감이 좀 더 탱탱한 편입니다. 저도 치킨을 사랑하지만 요 쫄깃쫄깃한 오리 식감은 치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불포화 지방 산! 이거 무침이 맛있구먼. 야, 이 뭐지? 미나리인가? 이게 아삭아삭 씹혀서 식감도 참 좋고요. 잘 먹네, 우와. 아, 자기 이거야,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네, 엄청 맛있어. 되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뭔가 엄청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아, 기분이 확 좋아지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근데 왜 덜 구워야 된다는지 알겠어요. 얘 속도를 봤을 때 이걸로 될까? 와, 이거 왜 이렇게 엄청 빨리 먹네? 역시 로스로 시키길 잘했어. 스리가 잘 먹어서 다행입니다. 매실은 과연 어떨지? 마늘 맛있다. 아, 이 매실 오묘합니다. 이 빨간색이 약간 초장맛 같은 게 나거든요. 이건 나중에 싸서 한번 같이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 이게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먹는다, 너. 그러게. 야, 향긋하고 고소하고 경주 맛집 있네. 와, 매실 잘 먹어서 너무 좋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짠 하는 건가? 어이. 안돼. 자, 흐름이 끊기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올려줍니다.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거는 뭐지? 땅콩이다. 저 땅콩을 장아찌로 하니까 저한텐 좀 어색하네요. 어휴, 너무 많이 익었다. 이거 발발 물아 물아. 엄마는 여기 쌈장에 끓인다. 우와, 쌈장. 쌈장이다. 엄마 쌈 싼다. 우와, 엄마 잘 먹네. 개성이 확 튀지 않는 홈메이드 스타일의 김치도 좋고요. 근데 오리집의 하이라이트는 배추쌈입니다. 쌈장도 맛있지?
아, 이 배추쌈에는 매실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족발털기. 매실이 탁 터지면서 아삭아삭 쫄깃쫄깃. 대맛. 쌈무는 상큼, 배추는 달큰하이. 아, 확실히 덜 익히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앞에도 이 정도만 익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왜 덜 익혀 먹어라. 자기야, 지금 얘네들 먹어봐. 지금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맛있네. 여긴 초반보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맛있어지네요. 조금 덜 익히니까 훨씬 부드럽다. 뭔가 되게 돼지고기 구워 먹는 느낌이야. 아, 맞네. 맛있네. 맛있다. 오리고기는 돼지고기에 비해 확실히 좀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우와, 엄마 마늘 좋네. 아, 쌈 싸 먹을 때는 이거 매실을 꼭 넣어야 돼. 스리가 디저트를 즐길 동안 식사를 주문해 볼까요? 사장님 뭐 먹을 거야? 글쎄, 일단 죽은 하나 시켜 볼 거고. 사장님 혹시 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두 개 이상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도 되나요? 아, 혹시 죽 하나,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깃밥 하나 하고요. 예. 영탁을 좋아하시나. 식사를 하는 동안 뼈 뜯는 타임. 맛있고 미안하고요. 겉이 바삭하게 잘 익었어요. 뭐 다른 거 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해미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옹야르. 야, 이 경주는 새도 참새가 아니다.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따라 한국에서는 고기 먹고 밥을 먹어야 한단다. 아니면 죽 먹어도 되고.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3,000원. 먹기 전부터 구수한 딥브라운. 공깃밥은 별도로 1,000원인데요 왜 750원치만 들어가 있죠? 오리 영양죽은 2,000원이고요 한 그릇만 가능하다는 게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지난번 거제동 오리 내에서는 두 그릇부터였거든요. 약간 엄청 콩이 엄청 들어간 맛인데. 콩인가? 들깨가루? 들깨가루 진짜 고소한 맛 나는데. 고소한. 아, 엄청 많이 들어간 맛. 아, 네,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근데 녹두가 들어간 영양죽은 많이 먹어봤는데 분명히 뭔가 다르단 말이죠. 색깔도 뭔가 그레이한 것이 궁금하네. 아, 우리 고기를 남겨놓길 잘했어. 속이 편안해. 된장은 딱 봐도 고추장을 섞지 않는 색깔이죠. 과연 다음엔 죽을 시킬지 된장을 시킬지. 그래요. 진짜 할머니 집 된장 같은데 약간 그 콤콤한 맛이 있는 된장입니다. 아이들이 막 잘 먹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재래식 된장찌개에 취향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로 합니다. 자기는 어때? 죽이랑 된장 중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건강해. 느낌 먹으면 진짜 몸에 좋을 것 같아. 이건 깔끔해서 좋은데. 된장은 다음에 아주 시킨다면? 너무 어려운데? 하나 다 먹기에는 이게 질문이 극단적이었지 사실 하나하나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아이, 무사히 잘 먹었네.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당근주다. 어, 인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인수. 그거 신고 가려고? 사진 잘 가요. 계세요. 아가씨, 여기요. 아가씨. 동행. 여기는요 할아버지 손녀고요. 이는 할아버지. 우와. 저기도 언니가 어릴 때하고. 요거는 나들었어 있어. 너무 예쁘다. 아, 보고 싶으신가? 이제 올해 또 해야 돼. 작업을 또. 아. 그런 내가 쓰는데. 와. 그래 그림은 이래 그 내 후배가 이래 밑그림을. 아 예. 밑그림을 해주면 제가 이제. 아. 와. 노래를. 네,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간직하고 계시네. 그림 언니 신발 잘 신을게요.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가씨 예쁘게 잘 살았어요. 네, 이제 다음에 또 오자.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해. 야호, 맛있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메뉴가 메뉴인지라 처음부터 큰 기대를 안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리도 전혀 냄새 없이 괜찮고 특히 그 같이 나오는 부추무침과 매실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해미도 저도 나중에 또 생각나는데 했었어요. 가족들과 불국사 나들이 올 때 다 같이 오기에도 참 괜찮은 메뉴기도 했고요. 전화 예약할 때 남자 사장님의 목소리도 무섭지 않았었고 개인적으로는 스리를 잘 챙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오리 고기를 좀 잘 구워야 된다. 너무 익히면 안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타이밍을 잘 맞춰
넣어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메뉴도 있다 보니 미리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래식 된장찌개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주물럭 드셔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국사 오실 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경주 추룩추룩현 고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고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크롬 돌아가세요. <그래, 기억 안 나? 슉. 와, 멀리 뛰었다. 올라가봐. 아, 알았어. 아빠도 갈게. 안녕하세요. 저기 요새 표정 잉 찡그리고 있는 표정도 있고. 어, 엄마다. 어, 윤슬아, 엄마다, 엄마다. 이거다. 윤슬아, 엄마다. 자기 이거. 토끼면. 와. 우와. 를 굳이 사진 찍어볼까? 아, 그러자. 하나, 둘, 셋. 김치. 그래, 우리 간식 여기서 나가면 그러면 M&M즈 먹으면서 다니자. 좋아.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자, 오케이. 우와. 너 너무 편해 보이는데? 그래, 가봐요. 그럴까? 네. 같이 가볼까? 아니요. 윤슬이는 여기야? 네. 그래, 그래. 한글 용사 아, 이, 야. 도넛 구조대.